아, 여기 불은 붙여드려야겠다. 가스 어. 켜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 어? 하이, 켜. 누가 먼저 시작해요? 저 왜 안 갔냐고요? 왜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려고 했는데 한 번 나왔을 때 뭐 뽕을 뽑으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더 찍고 가 이런 느낌. 예, 바로 연속으로 너 홍어에 그렇게 뭐 타격이 없었다. 아. 한 번 더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남게 됐습니다. 예,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너무 좋아서 그래요. 신나가지고. 혹시 감금을 당했다면 네. 눈을 세 번 깜빡여 주세요. 내가 잊고 있으면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원래 게스트가 항상 한 분씩 계시나요? 처음에 푸웅님이 오셨어요. 양봉 유튜버님이 오셨다가 네. 된통당하고 그 뒤에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소문이 났구나. 답변이 아예 안 와. 메일, 비즈니스 메일을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뭐, 아, 익십, 익십. 뭐, 참여를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안 와. 답변이. 아예 안 와. 모르고 와야 오지, 알면 누가 와. 아, 우리가 게시가 됐잖아요. 푸웅님 때는 뭔지?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특히 레퍼런스 보내지 말아요. 그러면은 뭐 답이 나왔죠. 저렇게 뭐 게스트를 섭외를 했는데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제가 온 김에 두 개 다 뽑으려고 남아 있으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게 됐습니다. 아 근데요 이번 화는 저도 몰라요. 저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알아요. 뭐야 또 한번 홍어에 당하고 나서 예. 모르고서는 또 이거를 못하겠다. 괴롭다. 나 못하겠다. 나 갈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빌런들. 근데 여기 거짓말일 수도 있지. 나한테는 알려줬는데 아, 나는 남게 하려고 뭐 다른 걸 알려줬지. 아~ 근데 굉장히 조금 흥미진진한 아니, 그런 아니 이게 뭐야 뭐 맞는 게 뭐야 이게 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를 잠깐만 누구까지 알고 있나? 승합보다 알고 있어. 저도 알고 있죠. 아 우리 누나 알고 있구나. 누나? 아, 예. 아. 모르는 거야? 어떤 잼인지 알겠지. 어떤 잼인지 알겠지. 야, 몰라? 그러면은 저는 먹는 건가요? 저는 얘기는 안 먹는 걸로 여기서 남아있는데 뭐야? 먹는 건가요? 먹어야죠. 요리 먹어야죠. 음식을 하는 건데 맛있게 만들어줄 건데 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데요? 뭔데요? 뭐,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좀 드릴까요? 뭐, 아... 아닐 거예요? 포켓몬? 포켓몬을 먹는다고 이제 하다하다? 이거는 이건 제 거예요. 이거 제 집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아, 집에 있던 거예요? 네, 집에 있던 거 제 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두부 들리려고 준비한 거고. 이거 뭐예요,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인데요?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재료의 힌트예요. 중국말로 써져 있는데? 이게 한국에도 팔았는데 다 팔리고 없어서 중국에서 해외에서 모은 거예요. 네, 네. 되게 비싸게. 저는 이거 팔 때 샀죠. 네, 그 가격에 못 사요. 이거 품절됐구나. 네, 네. 도롱뇽. 야, 도롱뇽은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이거 하나. 딱 보면 그냥 인형이잖아요. 오늘 인형을 먹는다고? 오늘 날 날씨가 먹을 건 솜입니다. 뭐라 말이에요? 네, 꺼내가지고 도대체 잘라서 예, 솜으로 솜을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솜탕. 생김새를 보고 일단 좀 유추를 해보시면 안 돼요? 생김새를 보고 일단 좀 유추를 해보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왜 즐거워하는 거지? 어차피 나도 먹는 건데 나는 왜 즐거워하는지 잘 모르겠네. 예. 정답! 정답! 근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코뿔소. 코에 뿔이 없잖아. 뿔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데 네. 껍질도 먹습니까? 아니면 안에 것만 먹는 거예요? 껍질은 가방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 안에 것만 먹는 거야? 네. 악어? 정답. 근데 나는 왜 좋아해? 거짓말. 근데 나는 왜 좋아해? 거짓말 말도 안 돼. 무슨 악어. 에이, 됐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뭐 악어다, 소다, 코뿔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한국에 악어 요리를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저는 악어 전문점 못 들어봤는데 악어 고기는 팔아요.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아, 인터넷에 가면 악어 고기 치면 나와요. 아,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아. 부러진 것 같은데? 검색해봐. 싱싱한 악어 고기 싱싱 얌얌. 사람이 먹는 명품 원료육. 악어 고기가 엄청 유명해요. 치킨. 엄청 유명했으면 우리도 알았겠죠.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직 안 와서 그래. 왜 신뢰가 딱 떴다는 오늘? 국물이 넘어오지 않았어 지금. 뭐 언제 먹어봤어요? 최근에 먹은 거. 아, 10년이 넘었어. 봐봐요. 10년 전에 왜 먹었어? 제가 그때 외국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라가지고. 예. 외국은 팔거든요. 아, 악어 고기를? 네, 약간 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으로 팔아요, 튀겨가지고. 그럼 무슨 맛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어인데 고기 색깔이 뭐랑 비슷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같은 맛이 나요, 실제로.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홍어를 공개를 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싫어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먹는 입장이에요. 예. 아, 왜 갑자기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번주에 홍어가 처음 나왔을 때 생으로 마지막에 먹었잖아요. 오늘도 랄라 씨도 어디 먹어요? 어디 먹어요? 육회로 왔죠. 무슨 말이에요?
포장 갖고 와서. 예, 아니. 냄새도 안 나. 예. 진짜 이거 거예요? 냄새도 안 나. 신선해. 악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악어 냄새를 알아? 악어 냄새를 어떻게 맡아봤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닭의 그 비린내조차도 안 나. 악어가 이제 다른 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도 높고 맞아요. 스태미너도 또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악어 고기를 찾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예. 두 분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 정자 없어요? 승화권은 왜 검사를 했어요, 굳이? 묶고 셨어. 아. 아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이분은 묶어서 없는 거지만 저는 안 묶었는데 없어요. 제가 탈모약을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도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저도 먹긴 먹는데. 묶은 거랑 상관없어요. 묶었잖아요. 아니 묶은 게 아니라 저도 아보다도 먹는데. 아, 저 그거 안 먹어요. 저 다른 거 프로 그거. 약한 거 드시네. 예. 저 센 거 먹는데도 예. 괜찮은데. 그거 먹어. 야. 지금 승우 아빠가 요리하면은 악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상 상태 좋아 보이잖아요. 나와요.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가려면은 요리를. 저희가 맞아요.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어? 지난번에 파스타도 잘했잖아요. 아 죄송한데 지금 재료도 몰랐는데 요리를 어떻게? 이런 레시피로 뭘 하려고 이걸 준비해놨던 거예요? 악어찜! 악어찜을 하려고? 악어찜! 해물찜, 아구찜 같이요? 그런 느낌이죠. 악어찜을 그러면 한번 해보죠. 요리 잘하시죠? 아니요. 제가 한 요리 제가 안 먹어요. 왜 난 거야? 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요리 이거 어떻게 먹지? 이런 느낌을 한번 이어먹. 이게 왜 맛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네. 맛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맛이 없지? 네. 찜을 하려면 레시피를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1번 끓는 물에 아구고기 500g, 콩나물 300g을 넣고 데친다. 2번 고춧가루 4... 야, 이거 저도 몰라? 네? 4티스푼. 아니, 근데 이거를... 저기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저도 게스트니까 요리를 안 하고 먹을게요. 분이 알아서 하시고. 랄라 씨가 해주세요, 랄라 씨가. 어떡해요. 저게 나도 몰라. 저거 먹어야 하는가. 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요리 진짜 못해요. 요리 진짜 못해요. 아, 좋다. 진짜 못해요. 네. 아, 열심히 하십시오. 어떡해. 일단은 랄라 씨, 이게 고기랑 콩나물을 데쳐야 돼. 물을 끓여가지고 넣으면 되지. 아, 여기 불은 붙여드려야겠다. 누가 연습을 했어요, 저희가. 가스 켜주세요. 됐습니다. 인트로 나왔네, 이 정도면. 구운 미나리 누가 먹었잖아. 미나리가 다 꺼졌어요. 미나리를 토치하면 어떡해요? 오빠 너무 놀랐어. 네, 위험한 거는 본인이 해준다고 했는데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어, 양념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치? 아, 이제는 뭐 잘하네. 이해도가 있네. 이 정도면은 뭐. 네. 혹시라도 뭐 다음 시즌에 하시더라도 셰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저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이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조금 먹기가 조금 거북하다 뭐 이런 느낌을 살리려면 굳이 악어고기가 아니어도 돼지고기만 갖고 와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좋은 악어고기로 우리가 뭐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도 되나요? 다진마늘 3스푼? 아니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 그냥 마늘 때려 넣잖아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거 저 한 스푼이 다 다른 티스푼이었던 거 아니에요? 라지 티가 있고 소문자 티가 있잖아요. 소문자 티가 있고 라지 티가 있고. 아이고 망했다. 아 후추를 큰 걸로 넣었어요? 아니야. 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됐어. 잡내가 훨씬 더 없어져. 맛격음도요. 아, 물 많이 먹으면 돼, 물 많이 먹으면 돼.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악어고기랑 콩나물을 네. 데쳐야 되잖아요. 네. 같이 넣고 데쳐야 아니면 따로 데쳐야 뭐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돼요. 갑시다. 이게 300g인가? 어, 다 넣어버려. 네. 다 정량이에요. 정량. 칼질을 할 줄 알죠? 네, 칼질 어슷, 배웠어요, 셰프님한테. 어슷썰기. 어슷썰기가 비스듬히 써는 건가? 어슷 이렇게 씁니다. 어슷.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건 똑바로 잖아요. 이렇게. 어슷,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옆으로. 이렇게. 좀 엇나가라고. 아니. 엇나가라고 좀. 삐뚤어지라고. 이렇게. 삐뚤어지라고 좀. 에이씨, 날 모르겠다. 이 정도 되나요? 더 어슷썰기 해야 되는데 더 똑바로 쓰는 거야. 더 어슷. 어떻게 하라는 거야? 45도로 써세요, 45도. 이렇게 올라오면 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네, 그렇게 45도. 됐나요? 45도 누르는 건가? 레스토랑에서 화가 나는데? 막 말하는 그런 느낌 나. 악마 셰프가 나왔다. 여기서. 아니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 같아. 이게 드시니까 약간 먹기 좀 거북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 아, 그때는 닭처럼 보였는데 소 불알 먹을 때랑 비슷하다.
아니 아니 불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속꼬치랑 불알 먹었어요 저. 아니, 밑감에서 그래 그 부위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다 데쳐진 것 같아요. 이거 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데쳐졌어요. 꺼내시고요. 끊을게요. 이건 내가 끊어야 되니까. 원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악어 고기를 먼저 굽는다. 근데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불을 좀 세게 올리세요. 불을 세게 올려야 돼. 팬에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날려야 돼. 너무 센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전분물을 만들어. 네. 잠깐만 자. 악어찜에 넣고. 말랐어. 너 기름 넣기로. 불 좀 줄이고. 탄다. 불 좀 줄이고. 지금 악어 고기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콩나물이랑 다 섞어놔가지고. 악어 고기를 지금 발라주세요. 거기서 발라요. 그리고 랄랄님은 지금 전분물 빨리 만들어 지금. 감자 전분물. 물 섞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전분물. 예? 네 개를 옮겨 담아 지금 딴 데다가 지금. 통째로. 뭐야 지금 스피드 킥. 네. 자 고기 넣을게요. 네. 비슷하게 동네 같은 양. 아유 불을 줄여. 고기를 더 넣어요. 기름을 더 넣어 아니면 기름을 더. 앉아 있어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가족 오락관이야? 동양을 넣고. 전부 그 동양으로 섞은 거 맞아요? 네. 국물을 만든 거 같은데? 네? 국 만든 거 아니야 국? 전분국? 일단 알겠어요. 아, 갑자기 와 완전 진짜 요리 프로그램이네. 랄랄리? 예, 예. 어드썸 대파 지금 넣어주세요 지금. 아니 미디어가 만든 아 괴물이다. 야, 맞아 최현석 셰프님이 너무 잘못했어 진짜. 미디어가. 다음에 만나면 꼭 얘기 드릴게요. 어 약간 좀 열정이 불타오른다. 약간 선님 얼굴 오늘 장준지와 같아. 오케이. 나 콩나물 대파. 네 맞아요. 그럴래요. 콩나물 대파입니다. 콩나물 대파가. 맞습니다. 자 콩나물 넣고. 이야. 미나리 갑니다. 미나리. 잘 섞어주시고요. 야, 미나리 방이야. 갑니다. 잘 섞어주시고. 이거 뭐 랄라 유튜브야 뭐야? 왜 이래? 조심성이 전혀 없네. 그거 지금 그거 한번 좀 간 좀 봐봐요. 그거 먹어봐요. 그거. 하는 거야? 간만. 네, 그대로. 이거를? 양념. 짜신 거. 괜찮아?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 짜신 거. 괜찮아?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 이게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찜 색깔이 왜 이래? 어 너무 그래요. 아까 내기 푸드라고 했는데. 아니. 자 이제 그 전분 물 넣어주시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된 것 같은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느낌이. 우리의 느낌대로 하지 마. 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날날린 느낌을 믿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존나 맛있습니다. 아니, 양념은 알겠는데 그 악어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잖아 고기가. 국물만 먹었잖아. 아니 막무가내인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되는 거야 뭐? 껐어. 근데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 같기도 해. 아 불을 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라면 국물만 먹고 그냥 끊지 않았는데 국물 먹어보고 오 맛있어 이러고 끈 거야 지금. 오히려 익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대접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뜻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불을 껐어요. 이미 불을 껐는데 나도 다시 끼고 싶은데 키기가 싫은 이유가 하나야. 또 와서 분질릴 거잖아. 당해봐라. 어차피 악어도 핏기만 가시면 먹으면 돼요. 모든 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먹으면 돼. 아니 무슨. 오, 웬일이야. 너무 맛있는데? 아 그러니까 고기 단만 잘라보면 안 돼요? 다 익고 이럴 거면은 승우 아빠가 있지 우리가 왜 해요? 이게 진짜 와 요리 겁나 잘해 보여. 요리 겁나 잘해 보여. 미쳤어 지금. 지금 오래 익어서 이게 살이 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셰프님이 먼저 드셔보시고. 아, 이게 악어요? 네. 아구찜 같아. 네, 아구 같다. 10년 만에 드셔본다는 악어.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데요? 어머. 예? 젓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빨은 들어갈 거예요. 자신 있게 씹어야지. 이빨이 약하구만. 이가 안 들어가는데? 악어처럼 씹어야 돼. 악어 고기는 악어처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볼래요? 아, 저 안에 봐봐요. 아, 이제 핏기 안 가, 핏기가 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잖아. 익었네. 다 익었어요. 익었죠? 다 익었어. 뭐 고기를 씹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악어잖아요. 어떤 맛인가요? 익긴 다 익었는데? 잘못된 고기야? 상했어? 익었어, 익긴 응?
고무고기랑 무를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무? 삶은 무랑 고무고기랑 맛은 어때요? 양념이나 이런 맛은? 양념 치킨 같아요. 양념 치킨 같아요? 네. 이가 약하신가요? 혹시 임플란트 이런 거예요? 응.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짠데? 앞니로 자르지 말아요. 가급적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진짜 한 200년 정도 아구찜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런 냄새예요. 근데 아구 고기가 원래 이렇게 질긴 고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오래 좀 해야 돼요. 아예 오래 하거나 완전 짧게 하거나 아... 튀김으로 확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오래 뭉근히 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질까지 하거나. 근데 아구 고기가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아무 향이 안 나는 고기가 하나 있잖아요. 치킨 닭가슴살 맞나요? 닭가슴살이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먹은 건 꼬리 같은데 다리는 맛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은 건 꼬리 같은데 다리는 맛있는 거 아니야? 다리는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들어가네. 악어처럼 안 씹어서 그래요. 악어처럼 씹어보세요. 악어처럼 다시 씹어보세요. 야 이거 안 떨어지네. 옆에 꽉 악어처럼. 좀 더. 양념은 맛있어요. 아, 양념 맛있죠? 양념은 양념 치킨이 아니라 맛있네. 아, 다리가 더 질겨? 여기가 엄청 질겨 보인다. 와. 야 완전 토종 딱이야. 다리는. 기러기에 비하면 아. 야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이렇게 질기다고? 이걸 굳이 먹는다고요? 턱이 강화되는 거죠 먹으면서. 양념이 너무 맛있어. 아 뜨거. 뜨거워요? 안 잘릴 거. 이거 우리가 아 어디서 먹어봤냐 할 때 그거구나. 아 뜨거. 스포츠 당신인 것 같아. 어 근데 맛있는데? 쫄깃함을 넘어서서 너무 쫄깃한 맞아, 느낌? 맞아, 맞아. 그리고 마늘이 덜 익었네? 마늘이 덜 익었어요? 마지막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이거 더 익었으면 진짜 더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실수가 잘랐어야 되지 않았나? 가위로라도. 저... 아~ 나중에 먹을 때라도 잘라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지금 가위로 한번 잘라서 먹어볼까요? 그럼? 어? 잘라서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고기 자체도 너무 질겨가지고 씹을 때이 사이에 다 끼고 네. 괜찮은데? 여기 두꺼운 도화지 써는 것 같아. 잘라 먹으면 괜찮아. 잘라 먹어야 돼요? 네. 조져서? 네. 여기는 이 PD는 긍정적이야, 사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혼자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자르니까 씹히지. 괜찮지, 쫄깃하니. 괜찮아, 잘라 먹으면 괜찮아. 근데 얼마나 못 먹고 다니면 이런 게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못 먹고 다니? 많이 못 먹고 다니. 아니, 우리 시중에 돼지고기집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먹고 맛있어, 맛있어. 오늘 지금 공복...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먹어요. 와. 아. 훨씬 맛있다. 와우. 맛이 안 맞네. 돼지고기도 많고. 못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굳이 찾아 먹을 음식은 아니다. 맞아. 두 번 먹을 음식이 아니네. 인정. 두 번 먹어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는 악어를 볼 때 시선이 좀 달라졌어. 옛날은 그냥 악어를 봤을 때는 무섭고 도망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이제 악어를 보면 제 맛 그 맛이지. 그걸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악어가 무섭지만은 않아졌어. 먹어보니까 나 옛날에 악어 보면 막 피하잖아. 오씨 막 이거 도망가잖아. 근데 이제는 아 쟤 아 얘 더 알게 됐어. 내가 먹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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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에서 튀어나온 레넥통 그냥 탁 이렇게 쳐가지고 맞아, 죽일 맞아.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좀 사라진 것 같아. 악어에 대한 거부감은 좀 사라진 것 같아. 반복한 느낌. 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념이 최고였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다진 마늘 요리와 토핑으로 악어 고기를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자 오늘 랄라일 셰프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맞아? 이거 다이어트 식품으로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도 조금 맛있어야 좀 먹는데. 아니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너무 좋은 게 씹고 싶잖아 뭘.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살이 날씬해질 수 있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아마 보톡스를 많이 맞아야 돼. 턱이 이만해진다고 얘기해. 여기가 맞아, 이렇게 돼. 이만해져가지고. 살 쪽 빠져있고 배 들어가고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이렇게 콜라병 몸매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